이정현이 11년 만에 스크린에 컴백합니다. 그 무대는 바로 영화 범죄소년인데요. 블랙 원피스를 단아하게 차려입고 관객들 앞에 선 이정현은 환하게 웃으며 손님 맞이에 나섰습니다. 영화 자카리온다의 김재중은 마치 경쟁작을 탐문하러 온 듯 카리스마 넘치는 강렬한 눈빛으로 관객들을 압도했는데요. 이정현 선배님, 이렇게 영화 나온다고 해가지고 보러 왔는데요. 재밌게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구는 두툼한 라이더 재킷에 머플러를 매치해 겨울 패션을 선보였습니다. 네, 범죄소년 해외에서 좋은 반응 얻었던 것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반응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범죄소년 대박나길 기원하겠습니다. 화이팅! 개성파 배우 문소리는 흰 셔츠에 블랙 재킷으로 보이시하게 멋을 내며 발걸음을 했고요. 네, 범죄소년이 당신의 마음을 두드릴 거예요. 화이팅! 어깨라인이 드러나는 벨벳 드레스를 입은 김혜진은 파티룩으로 여성스러움을 강조했습니다. 작품성 있는 영화로 들었는데요. 정말 기대되고요. 범죄소년 대박나세요. 강미연 화이팅! 오랜만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보인 가수 이기찬은 추운 날씨를 대비해 코트와 머플러로 무장했습니다. 저 이정현 씨 초대로 영화 범죄소년 시사에 왔습니다. 네, 대박나시고요. 좋은 영화 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생활고에 시달리는 미혼모로 열연을 펼친 이정현과 올 겨울에 딱 어울리는 감성 영화 범죄소년을 응원하기 위해 많은 스타들이 출동했는데요. 이처럼 스타들의 든든한 응원을 받고 있는 범죄소년은 오는 22일 개봉 예정입니다. 사실은